물만 먹어도 치는 살. 20대 때에는 건강한 체력에 열심히 운동만으로도 가능하지만 30대 전으로 출산과 더불어 늘어나는 뱃살, 허벅지살은 아무리 적게 먹고 운동을 병행한다고 해도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의학에서 바라볼 때 인간의 체질별로 살이 찌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 수면 다이어트로 많이 알려져 있는 한 의사 김옥원 원장은 복근공 다이어트를 출시하였습니다. 복부에 집중적으로 살이 찌는 원인을 설명하면서 김옥원 원장은 내장지방형 즉 흔히 장기에 쌓여가는 지방을 상당히 건강에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제대로 분비되어 공급되어야 할 포도당이 제기능을 못하게 되므로 신체 어느 부위보다 최대한 빨리 감량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입니다. S라인 몸매를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건강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되겠지요. 실제 복근공 36.5의 한방 발효를 이용해서 30대 이후에서 40대까지 총 30명에서 임상 복용으로 실험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살펴보면 내장의 피하지방이 급격히 적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방 수면 다이어트의 장점은 30대 이후 50대까지도 일명 나이설이라고 불리는 체지방들이 어느 순간 자리 잡고 강도가 높은 웨이트 등을 병행하지 않고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인데요. 위와 같은 세 가지 수면 감량이라 하여 자는 동안에 체지방 감량의 효과를 보는 것과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들을 빠져나가도록 도와주는 디톡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개인의 맞춤 체질을 위해서 만들어진 한방 발효로 등이 결합되어서 최대한 몸을 변화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준다고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햄버거와 각종 기름진 음식이 넘쳐나는 서구적인 식생활 패턴에 야근에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서 생활을 하게 되면 움직임이 거의 없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됩니다. 조금 힘들고 귀찮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의 매일매일 조깅 등을 생활화한다면 최상의 복근공으로 인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